자,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 이청원 대리입니다. 자, 우선은 변동성이 매우 컸던 8월 증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이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초반에 조금 안 좋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행히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번 9월은 분명히 매우 큰 이벤트가 있다는 것.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정책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미 정부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시행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꽤나 키울 수 있긴 있겠으나 8월에 우리 증시가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몇 가지도 괜찮은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물가는 크게 리스크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시나 중요한데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이 4.3%,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선은 4.2%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만약에 실업률이 4.2% 수준을 맞춘다면 저는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그러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과 함께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면서 가계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계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혹은 큰 폭의 변화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 기운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비를 조금씩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소비지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의 경우에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습니다. 8월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났고요. 일수가 0.5일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늘었다는 것. 거기에 일평균 수출은 13.7%가 늘어났고 아쉬운 게 있다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은 거죠. 반도체 그리고 무선 동신기기.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꺾일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때는 수출 데이터도 크게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어제 9월 증시에 대한 그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간게 나와가지고 조금 읽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9월의 증시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2021년, 22년, 2023년 다 안 좋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저 그러한 현상이 조금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올해 9월에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거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정책의 큰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은 우선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추석으로 인해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금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장에 자금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자금을 조금 빼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올해 9월에 시장이 소폭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9월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어땠는가 살펴보았더니 코스피 기준으로는 우선은 0.5% 정도 밀리는 양상이 나오긴 나옵니다. 물론 2001년, 2002년 당시에 닷컴 버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붕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는 평균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9월에 밀렸지만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양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계절성이라든지 혹은 최근 3년 동안 9월에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이번 달의 경우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이벤트라든지 또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은 주도 섹터가 탁 나와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우선은 나왔죠.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주가 흐름이 매우 크게 개선이 되었고, 양극재 수출도 우선은 약간 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기대감 속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2차 전지가 만약에 시장의 주도가 된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적어도 시장의 급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서의 자리는 잡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도 우선 오늘 기준으로는 반등이 나옵니다. 반도체만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 그러면 반도체가 우선은 크게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 지킨다는 가정 아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우선은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면은 시장은 저는 크게 밀릴 만한 그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선은 이번 9월은 시장은 27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내외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우선은 우리가 조금 관망을 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소한 변동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